쫓아라 방망이. 손 들었어 못 들었어. 우리 다 들었어. 잊었는가. 우리 집 A점수 아니고 우승이 그렇게 뭐 말같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이 자리에서 우승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 프로야구 롯데가 김태형 전 두산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전격 선임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저도 많이 봤거든요. 우리 집 A점수 아니고 우승이 그렇게 뭐 말같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선수들이 힘을 합치면은 정말 저도 신인 감독 때 겁없이 우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우승이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알아서 각오하고 준비하십시오. 왜냐면 아니 뭐 감독이 와서 뭐 선수들과 뭐 딴 얘기 할 거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우승이 목표고 첫째 목표는 포스트 시즌이고, 예, 그 다음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죠. 진감용 아들. 애기 때부터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죽었어, 저.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잘 알 것 같고 그리고 야구 다 똑같죠. 똑같고 경기장에서의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모든 감독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글쎄 이제 자기 개인 감정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개인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조금 강하게 이제 하는 편인데 예, 그 부분은 선수들도 잘 알고 또 선수들도 그럴 이유도 없을 것이고 예, 그래서. 뭐 선수들이 알아서 잘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구 높게 뜹니다. 3루축 파울 지역 3루수 워닝 트랙 근처 잡지 못했습니다. 3루수 이주찬 조금 더 마운드에 가까운 쪽으로 떨어졌어요. 보면 자기 것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 떨어지는 변화구의 스윙 삼진. 볼넷에 의한 출루가 정리했습니다. 바깥쪽으로 잘 빠져앉아서 예. 높게 떴습니다. 센터 쪽 풍경수 위로 갑니다. 담장 투볼 원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볼의 스윙 3구 떨어지는 볼 스윙 삼진 자르는 발루 지금
5대 0입니다. 여기서 점수가 더 벌어지면 아무리 중반 이닝이어도 지금 타격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따라가기가 매우 버거워서요. 그렇죠. 차라리 말로책이라도 한번 써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바깥쪽 투볼 원 스트라이크. 끝까지 롯데자이언츠를 응원하고 있습니다.